여러분, 테크닉 라이센스 10일, 12 추가됐는데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손 풀기 위해 뭐 연습부터 해보시죠. 테크닉 라이센스 10보다 조금 쉽다고 막 소문이 있어갖고 따서 오케이. 장애물 잘 파괴해야 되는데 이거 좀 살짝 외워야 되네. 외워야 되네.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와! 빠져도 괜찮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아니,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지? 눈물. 아니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 언젠가 될 거야. 거기 왔어. 그냥 걸으면 되네. 자, 그냥 걷자. 아예 안 만져. 안 되잖아. 팀 뭐 해야 될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 아, 뭐야? 뭐야?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뭐야? 어떻게 했어? 아, 그냥 덤벨 구멍에 안 빠지게 하면 타이밍이 맞나 보다, 이게. 이거 뭐야? 나는 왜 안 맞지? 난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됐어. 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됐습니다. 어, 뭐야? 뭐가 다르지? 테크닉 라이센스 획득 마지막 변신. 바락 점프네. 바락 점프. 오. 시원하네요. 다 먹고 그리고 바락 점프. 좋다. 아이고 아이고. 아,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아 페일이네. 시험 봅시다. 얼마나 어려운지. 근육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자. 딱, 딱, 딱. 자, 일단 여기서 바락점프 해야 되는데 여기 못 따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아래로 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 여기, 딱, 딱, 바락점프. 오케이, 좋았어. 다음에 어? 여기 좀 빡세네. 맨 위로 가고 멀리 뛰어야 되나 보다. 맨 위로. 어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지난번 독보셔이랑 조금 다른 어려움인데. 아후! 바닥 따질게. 딱! 딱! 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봤어? 근데 아, 그지 그거 끝이 아니지? 그걸 시작일 뿐이지? 오케이, 자 이제야. 아, 마음이 꺾일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꺾어도 그냥 가는 마. 중겁마. 오, 좋은 거 발견했어. 점프 버튼 이렇게 눌러서 여기 위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슬라이드도 되잖아요. 근데 슬라이드 꾹 눌렀다가 이제 점프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꿀팁. 슬라이드로 하기. 왜 이렇게 쉬워? 아, 짜증나. 쉬워서 짜증나. 조심. 오케이. 딱. 이상 점프. 업, 다이밍 쉽게. 좋아. 자, 가자. 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너무 어렵다. 오케이.
진주 먹고. 좀 제발, 제발. 좀 빠르게 2단 좀 해야 되나 보다. 마지막에 진주 먹고 빠른 2단 좀. 어, 뭐야?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케이. 위로. 우와. 2단 점프. 좋아. 진주 먹고 2단 점. 오, 됐어. 어, 또 멀리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아, 어, 드디어 됐네. 와. 이게 몇 시간 걸렸어? 이게 거의 3시간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히어로 능력은 점프로 사용하지 마시고 슬라이드로 쓰세요. 그냥 좋아요. 당분간 믹맥에 도전 좀 쉴 것 같아요. 전 힘들어요. 바이바이.